난 19살 먹고 안 늙으니 14살 먹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저 일꾼인 줄 알았지. 일꾼인 줄 알고 그래. 어머니가 동상들 보고 너 아재라 해라니. 이 난도 아재라 한다고. 뭐 아재 그랬지. 처자들이 6인데 다 어려서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로부터 73년, 이야기는 늦가을로 접어든다. 읍내에서도 30분은 좋게 들어가야 하는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마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봄에는 농부, 가을엔 나무꾼. 지기를 메고 산에 오르는 할아버지 곁엔 그림자처럼 할머니가 따른다. 집에서 10분 거리인 뒷산은 두 사람의 가을거지 장소. 먹는 건 가져갔네. 뒷산녀가 밤에 아주 푹 쏟아지네. 강계열 할머니와 조병만 할아버지는 73년을 함께한 부부다. 낫겠네. 신기도 하다야. 어려서는 네 발로, 젊어선 두 발로 걷더니 어느 사이에 서로에게 의지해 손을 꼭 잡고 걸어야 하는 나이가 됐다. 아유, 아직 못 보고. 바싹 마른 장가지들만 모아 불쏘시개용 나무단을 만드는 할아버지. 그 사이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으로 가을 추수가 바쁘다. 할머니가 뒤지는 곳은 밤나무 아래 덤불. 다람쥐와 경쟁을 하다 보니 실한 알밤 주기가 쉽진 않지만 가시 박힌 밤송인 오롯이 할머니 차지다. 아유 이쁘다. 이게 더 이쁘다. 진천이나 좀 봐. 아유 나 여기 이거 봐. 요 봐. 아유 이뻐라. 요건 아주 이쁘네요. 아가지고 밥에 앉혀가지고 먹죠. 밥에 앉혀먹고 구워도 드시고 그러세요? 야 그럼요. 구워도 먹고. 구워가지고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내 구워가지고 요거 오줘봐야지. 길고도 매서운 강원도의 겨울. 두둑하게 땔감을 쌓아두어야 마음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요새 할아버진 나무하는 게 즐겁다. 말동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 그래서 난 따뜻하겠어, 저런 것은. 이제 꼭 따뜻하겠잖아. 나만은 게 어디 가서 엎어져서 있나지 못할까봐. 과연 할아버지 움직이는 대로 눈길을 보내는 할머니. 오로지 남편만 보고 있다. 좀 쉬어 가져가요. 쉬어 가져가자고요. 올해 연세 94. 나무 많이 했네. 할아버지가 해놓은 나무단이 지게로 한 짐이다. 가을 내내 이렇게 나무를 해서 나르셨다. 건물만 안 되겠어. 이거 3m 넘기자요. 한 단이 이만큼 시작하는 거죠. 3개씩 짊어져. 지금은 그때처럼 안 되세요, 기력이? 아예 안 돼. 기운이 없어서 안 돼. 할머니, 벌레. 네, 벌거지. 할머니 어깨에 떨어진 벌레 한 마리. 벌거지 떼요. 어디? 여기. 이거. 아유, 무서워라. 할머니, 벌거지.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라. 87인데도 벌레가 무서운 할머니. 밥 맛이 생겼어요. 아유, 무서워. 얼른 가야 되겠어요. 아, 또 가만히 아, 가자고요, 가자고. 괜찮아. 기울면 어떡해. 기울면 그렇지. 아이고 무서워라. 평생 시골에 사셨지만 들일은 해본 적이 없는 할머니. 어린 색시 아까운 마음에 농사는 할아버지가 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가요. 예. 내가 앞서 가라고. 네, 앞서 가. 난 뒤에 따라갈게. 14살, 19살. 젊은 신랑은 앞에서 끌고 어린 색신 뒤를 챙기며 73년을 함께 하셨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고시리 마을. 더러는 타지로, 더러는 저세상으로 떠난 마을엔 해마다 빈집만 늘고 새로 들어온 외지인들을 포함해 이제 동네엔 딱 15가구. 할아버지 댁은 그중 가장 오래된 집이다. 이른 저녁을 준비하시는 할머니. 얼른 먹고 얼른 치워야 한가진 밤을 보낼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는 좋겠네. 가만 동네 딱 내가 밥 해드림 잡고 난 여자니 또 밥 하느라 그래고. 이렇게 좀 며느님하고 좀 같이 살까 그런 생각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밥하는 거 귀찮으시잖아요. 아니 그전에는 아주 두 늙은이 그래 있으면 아주 편하고 저 편하고 나 편하고 조금도 지장이 없더니 이제 늙으니 남 또 아 재미나고 사는데 아 내가 밥하기 싫다고 아 그러면 안 되죠. 조금도 바랬지 말아야 돼. 그냥 이렇게 사다가 그냥 죽어야지. 그걸 어떻게 바랬어 그치. 난 그래 오라고 해도 안 가자. 겨울에는 와서 있다가 여름에 가라고 집으로 가라. 안 싫어요 안 가. 내가 잘못 봤나? 그저 다정한 말동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여보, 자오? 아. 난 안 잔다고. 그래 낮에 자고 밤에 자고 뭔 잠이 그렇게 많이 오야. 아, 한정 잘 잤지 뭐. 아, 잤어. 그렇죠. 많이 잤어. 많이 잤어. 달달한 가을무로 만든 생채. 70년 손맛을 보태니 그 맛이 안 봐도 걸작이겠지만 굳이 또 간을 봐달라는 건 부부의 정이다. 맛 좋아요. 맛 좋아요. 짜겁진 않아? 괜찮아요. 맛질 맛이에요. 없던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평생 맛없단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 맛이 이제 없으면 조금 잡수고 맛이 좋으면 많이 잡수고 그래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잡수고 맛이 없으면 조금 잡수. 그냥 말씀은 다 맛있다고 하세요. 그래. 야, 그래놓고 내가 왜 안 잡수 그래. 아, 나 많이 먹었어요. 응? 내가 아는데 한번 맛이 난도 맛이 없어 먹어보면 난도 맛이 없는데. 어 이건 잘 됐네. 이 고춧가루 더 넣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앉아 더 넣어.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할머니와는 달리 삼삼하고 담백한 입맛의 할아버지. 영가님 식성에 딱 맞춰 끓여낸 고등어찌개가 할아버지의 식욕을 당긴다. 하지만 할머니는 찌개에 손도 대지 않는데. 잡소. 나는 여기 요거 고춧가루 안 넣어서 안 먹지 않아. 맛있대요, 어? 맛이 어떤? 맛 좋아요. 그 싱겁소, 짜겁소. 맛이 맞아요. 나 그럼 많이 잡소. 여기서 많은 잡소. 에이.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입맛 다른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날 밤 나가 키야죠. 응? 할머니에게 급한 볼일이 생겼다. 겁이 많기로는 강원도에서 으뜸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호의가 없으면 밤에 화장실 가는 건 꿈도 못 꾸는 양반이다. 할아버지요. 여기 서서요. 어디로 가지 말아요. 이야. 충분히 남세스러운 상황이건만 요구사항을 추구하는 할머니. 그
노래 부르고 가만히 있어요. 응? 가, 나 동무해달라고 그래 그러잖아.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야. 누가 이렇게 들고. 노래까지 부르란다. 못 살겠구나, 잘 살겠구나, 나는 못 살겠네. 세상에 이런 소방 또 있을까? 각 씨가 하라는 대로 손전등을 비추며 노래를 한다. 못 살겠구나. 처절하게 허시라고 신진당부하더니 안문 걸고 뒷문 걸고선 나부자 된다. 아우라지 뱃사구나. 꼼짝 않고 노래만 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걸까? 할아버지 노래가 끊이질 않는다. 가문의 동박이 다 쏟아진다. 아유, 잘하시네요. 어? 나 동무 잘해줘. 고마워요. 노래도 야. 잘하시고. 자꾸 울르라고요? 아니, 이제 그만 부르. 이제 그만 부르. 야, 많이 했어. 야. 그래, 내 동무를 많이 해줘서 고맙소, 야. 야, 뭐요? 아유, 시사도. 그래, 할머니도 뭐 너무 그래서 해주는 거지. 그래, 뭐. 영감이라죠. 그래, 영감이 좋다지. 그럼요, 그럼요. 그럼. 대릴사위를 들어가 6년이나 일을 하고 얻은 귀한 색신이 할아버지 아니면 누가 챙길까 싶다. 둘이 가니 무섭지 않고 또 내 혼자 가면 더 무섭진 않는데 좀 미시미시한 게 무서워서 거기다 강아지를 갖다 맸잖아. 변두관 앞에다가 지지분 나고 막 뛰들어올라고. 안 귀찮아요. 귀찮진 않아요. 그냥 할머니인데 뭐 귀찮을 테겠어. 그보다 또 한 일도 내게 귀찮았는데. 한 번 언제 나를요. 그걸 기다 지금 뭔 말 내게 그러는지. 나한테 잘하면요.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그랬니. 내 하늘에 별을 따가지고, 따가지고 올해도 내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 가좀 따가지고 오라 하니. 아유, 지금은 못 딴다고. 내가 다음에 따서 주마고. 아, 그래도요. 그전에요. 야. 그랬잖아, 나를.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면 내가 따다 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면 그게 언제요? 왜 안 따다 줘야? 아니, 때가 안 돼서. 아유. 때가 돼야 따다지지 뭐. 난 그래 따다주나 하고. 야, 이제 점심 따다지지. 아, 그래 많이 가 하나만 따가줘. 두 개 주고 한 개만. 야, 두 개 따서. 야. 할머니 하나 주고 나 하나 갖고. 그럼 하나 당신 갖고 하나 내 갖고. 그럼. 아이고 기술도 좋으시네. 아 그런 재주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 그런 재질 보면 영감이 잘하듯지. 아, 따가지고 오기만 하면 잘하듯죠. 아이, 그럼. 따가지고 오기만 하면. 따가지고 오기. 오기만 하면 내 아주 치우라기, 치우라고. 야. 도장 찍자고. 어? 도장. 도장을 찍자고. 이 도장 찍는 거요? 도장 찍었어. 야.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조병만 할아버지. 동네 딸 부잣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며 지금의 할머니를 만났다. 가진 건 없지만 서로 아끼는 마음 하나로 험한 세상을 헤쳐온 부부. 정직하게 농사지어 삼남 삼녀를 출가시켰다. 가난한 부부에게 딱 하나 넘치도록 많았던 건 사랑. 일하고 오면 내가 이래가 쫓아가서 꺼내고 꺼내키면 아무 이렇게 흘리고 오는데 그래 난 아주 그래 좋아가지고 나를 좋아하니 난 그렇게 정이 들어드는 뭐냐야. 그 오빠처럼 신랑인지 모른지 알지도 못하고 자성내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게 신랑인지 몰랐어요. 그저 오빠 같고 그저 아주 어떻게 그렇게 나를 좋아하니 아주 푹 빠졌지 뭐 내가 푹 빠져가지고 일이 참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
하고 저녁을 들어오면 너무 혼났다고 와서 난 모르겠으니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 아, 그래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일이 점점 더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래 자손도 많고 아 손지들도 아 진손지까지 모두 지금 엄청나잖아요. 열아홉이야 열아홉. 어? 진손 손지가 아홉이고 진손지가 열이래요. 그 손지가 아홉이고 진손지가 열이고. 예. 아 그 그렇게 자손을 많이 퍼쳐 나왔으니. 어떤 때는 내가 소를 질러도 못 질러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퍼쳐놓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여롭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소를 질러도 내가 못 질러요. 그런 생각은 못 질른다고요. 자 무식의 천의 고아. 부족한 게 많은 남자였다. 가난한 청년에게도 철부지 어린 신부는 오히려 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는 그 단점들을 상대의 상처로 봤다. 내가 보듬고 만져줘야 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인생의 거친 옹이들이 서로를 만나 겨울 고운 무늬가 됐다. 그렇게 부부는 늙어왔다. 밤새 내린 비가 안개로 피어오르는 푸근한 가을 아침. 조병만 할아버지와 짝꿍 강계열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이 짝은 뭐 하늘 올라가네. 밤 잠잘 때 요렇게 하고 자야죠. 이쁘게 매줘요. 어? 이쁘게 매달라고. 이쁘게. 야. 서로의 매무새를 내 것처럼 다듬어준다. 당신은 이쁘게 매고 내 한 아무도 안 매지. 아, 안 그래. 여기서 더 이쁘게 매. 똑같은 옷감으로 한복을 맞춰 입은 부부. 연노랑 저고리가 봄인 듯 화사하다. 아이, 너무 인물이 좋소야. 아이고, 그래 좋아가지고 막았네.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내가 인물이 좋다고 하니 그렇게 좋소. 할머니도 이쁘네요. 머리가 반꽃은 머리고, 아이, 머리가 고루고루 생기. 별게 다 이뻐 보이는 할아버지. 씌워놓은 콩깍지가 여직 잘 붙어 있다. 아유, 뭐, 삐게 녹은 또, 뭐야, 헝클 놓고 내네. 이제 됐어, 이뻐요. 장난기가 발동한 할아버지. 왜 그래요? 왜서? 난 뭘 못 빚어놓고. 뭐 그래가 화를 내요. 그렇게 하면 너 어디서? 오기를라 그러지. 안 그래요. 오성과 한음을 합해도 못 당해낼 개구쟁이. 할아버지 장난기를 잠재우려면 할머니는 약이 바친다. 내 피 안 나. 그러니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빌 수밖에. 아니 뭐 어떻게 돼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겨도 할아버지에겐 할머니 약 올리는 것만큼 오진 재미가 또 없다. 아, 왜 그래 이쁜지. 그때 시집올 때 이쁘다게 여자건 곧 이뻐요. 나를 데려다가
다 못 쓰게 맹글을 놓고 이제 그런 소리 해요. 이제 내가 못 쓰게 나 먹으니 못 쓰게 됐지. 그러니 말이에요. 난 당신네 집 와서 나 먹은 벌레 다 그래. 벌레 다 그렇지만 난 억울해요. 당신이 나를 데려다 이렇게 못 쓰게 하는 뭘 이쁘다고. 그건 안 되죠. 내가 뭘 이렇게 줘야지. 아유 안 되겠네. 아이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뭐 해야지 뭐 어떡하고. 같이 골래는 안 되겠고. 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 내가 이거 이해를 했어요. 사과합시다. 예. 사과합시다. 아이, 아이 고마워요. 예, 예. 아이 고마워요. 아이 왜 또 이렇게. 아이고. 아이 뭐 그렇게 고마워요. 터질까 말까 망설이는 부하를 애써 고마워요. 잠재우신 할머니. 읍내로 나가는 버스가 하루 두 번만 있었어도 오늘 결단이 날 뻔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니 영감님 머리 쥐어뜨릴 땐 언제고 그새 손을 꼭 잡고 계신다. 횡성 읍내병원을 찾은 부부. 지난 밤새 할머니는 가려움증에 잠을 못 이루셨다. 밤나무 밑에 한두 번 갔더니 이제 불폭이 이렇다 하고 이래서 괴로웠어. 우리 하루에는 아무리 댕겨도 괜찮은데 난 댕기기만 하면 가지 못해 이런 게 막 도드러기처럼 빨간 게 그래서 아, 좀 앓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이 많은데 늘 한 가지면 어떡해. 좀 앓기도 하고 그래야지. 약도 같이 좀 먹어보고 그래야지. 남은 아프다. 아니, 서운하세요? 그럼요. 남은 아파서 괴로워서 밤새도록 끌었는데 그렇게 뭐 편안하게 말하지. 아, 그거 뭐 그렇게 애가 나서 야단이야. 곤침 되지. 할아버지는 인정이 없어. 인정이 없다고. 그 아픈 거가 맨저를 보고 그러지. 이건 대단하다. 알아요. 에이, 네. 아, 저거 뭐 손님들 소화하는구만. 소인하면 아픈데 호해주는데 뭐. 집에서 호하든지 하지 뭐. 열에 있는데 호. 열에 있는데 호하는 게 더 낫지. 그 뭐. 여러분이 보면. 아무튼 늙어. 안 늙어. 참 귀여운 게더라. 이 뭐지 소화하는 줄 모르게 에이구 망쳐스러워 죽겠네. 저 손님들 소화해요. 사람들의 이목이 일시에 두 분에게 쏠리는데 못 웃는다고요. 아이 부러워서 그랬지. 할머니 할머니도 소화하고 네. 흐뭇한 마음이 반 샘나는 마음이 반 횡성의 여심이 둘로 나뉜다. 그래 웃었다 그랬지. 우리 영감 가르쳐드려 우리 영감 가르쳐드리라. 내가 가면 아픈 주죠. 예. 집이 어딘지 알아야지 가지. 나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80대쯤. 아예 80대나 안 차인데 뭐. 많지 않다니까 80이라니까. 많지 나이 많지 않을수록 젊은 마음으로 어디 아프면 호해 주잖아요. 안 해줘. 안 그래요? 예. 내가 그건 할아버지나 호해주지 뭐 다 호해주는 것도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아도 하는데 어느 사람은 안 해. 같이 죽겠는데. 호 안 해주세요? 안 해줘. 누구예요? 왜 안 해주세요? 엎어진 거 입고 주지도 않는데 뭘 호를 해줘. 여기 한 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쁘지 뭐. 너희네가 그러니까 좋지 고기가. 젊은 사람도 혀를 내두를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할머니 뒤통수가 괜히 따갑다. 풀밭에 댕겨서 그때 뭐 알로라나? 알레르기나? 뭐 그기라는구만. 이게 대단 천세요. 마음 놓고 할머니 저 그래라고. 아직 이건 괜찮다고요. 할머니의 대단치 않은 피부병이
대단한 평지 풍파를 몰고 온 걸 정작 당사자는 아시는지. 산마루에서 시작된 단풍이 산발치, 고시리까지 내려왔다. 나날이 여무는 가을처럼 부부의 정이 깊어간다. 당신 나한테 노래 좀 해. 내가 하도 돼서 그래, 돼야. 너무 돼야. 무장한 자동차 날 실어다 놓고 한 고향 쓰게 줄 줄은 왜 몰라주나. 아이 잘하시네.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딴 거래요. 딴 거 해야지. 자꾸 해, 자꾸. 내일 반들 다 할 때까지. 어? 자꾸 하라고 해, 내일 다. 하라고. 내일 반들 다 할 때까지. 뭐 자꾸 하면 누구. 좋은 노래, 좋은 거 좀. 공동묘지야, 세실한 그지니. 바느질하는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고운 줄 젊어서 몰랐다. 농한기가 돼도 신장로며 벌목 공사장에 다니느라 아내와 마주 앉을 새가 없었던 것. 할아버지의 구수한 아리랑은 그렇게 배운 노래들이다. 이제 숨이 차 못하겠어요. 그럼 그만둬요. 또 하라고요. 야, 옛날엔 잘했어요. 전 어디 가든 내 잘한다 소리 들었지, 옛날엔. 그렇지만 이제 늙어 빠져서 이제 뭐 좀 하면 숨이 차서 못해. 다 이 집에 이랬어. 이제는 노래 다. 춤도 잘 추셨어요. 춤도. 춤도 잘 추셨어요. 춤 잘 췄지. 춤도 잘 췄다고요. 춤은 잘. 옛날엔 중화 춤을요. 지금 젊은 사람은 멋으로 추잖아. 그때는 이 손목이 잘 넘어가야 이렇게. 품을 팔러 가면 몇 날 며칠 오지 않는 남편. 할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그리움이 키웠다. 아니야, 지금 87 먹은 늙은이가 바느질 이만치만 하는 사람 없을게요. 에이, 안 쓰는 거. 아니, 아주 뭐, 우리 매년에 없어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소해. 아니, 참말이야. 누가 그런 소해? 87 먹은 늙은이 바느질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누가 그런 소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자랑이 아니고 그렇단 얘기요. 자랑하자고 하니까 더 못하겠네. 옛날엔 자바이 없고, 그래서 시집가는 색지들 바느질 다 해줬어요. 우리 할머니가 둘이 애가 되면 더 좋겠네. 할머니도 이렇게 내고, 남도 이렇게 내고, 응? 거기 덜렁 들어. 손수건을 바느로 쪼개 둘로 만든 할머니. 특별한 정표라도 되는 양 그 반쪽을 할아버지에게 묶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야, 너무 좋네요. 이거 목을 뜨뜻하게 감기가 안 온대요. 야. 이 목을 뜨시가면 감기가 이렇게 꼭 매는 감기가 올 수 있어? 안 오지? 이들도 똑같았다. 일하고 돈 벌고 애 키우고 마주보면 미소 지을 시간 따윈 없었다. 황혼의 가을날 그 자리에서 돌아본 인생은 같은 곳을 향해 손잡고 동행한 2인 삼각 그 발자국만 가지런하다. 마당에 내려앉은 여름날의 추억, 낙엽이다. 이게 엄나무 이파리라고요, 엄나무 이파리. 보여주세요. 응, 이게 엄나무 이파리예요.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건데요? 여기 전화한 게 저기서 떨어졌잖아. 어디? 전화한 게. 마당에 심어놓은 엄나무 한 그루. 몸에 이제 빠죽하게 남, 그게 맛, 이제 새가 이렇게. 요만큼 새가 올라오면. 응, 빠죽. 다 먹어요, 이거. 아, 이거 줄걸. 힘들여 산타지 말라고 옮겨 심은 나무다. 에이, 왜 그래요, 야.
산나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나무를 심는 알처가. 그 이면엔 아빠 뭐 이러지? 그거는 원래 실지 왜 그러냐? 왜? 한 번 말해선 들어먹질 않는 짓궂은 장난꾸러기가 있다. 기어이 할머니를 화나게 만들고 마는데.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쯤에서 참고 자리를 피하신 할머니. 허나 할아버진 이쯤에서 끝낼 뿐이 아니다. 여기 왔어요? 야? 아 저게 뭐 도자를 가지고 뭐 어디? 능청이며 천연덕이 봉이 김선들 찜쪄 먹을 할아버지. 이모 그래 왜 그래 왜? 응? 그 문에 탄생하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 안 되죠. 냉글이지 말아요. 그 왜 그러고? 아 야속하네. 도망가는 할머니를 또다시 쫓아가 보는데 이런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뭐 울어요. 울지 말아요. 남편이 얼마나 야속했으면 할머니가 서럽게 울고 계시다. 제주부터 가는 게.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 이제 복수할 거예요. 가슴 철이. 옳지 않던 것 같아. 아프지 말아요.